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건강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퍼플 앤 조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지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예쁜 모습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웃는 모습도 예쁘시고, 아, 왠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건강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퍼플 앤 조교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 카페가 어떤 카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구로 디지털 단지 2호선에 있고요. 네. 건강 전문 카페고요. 건강에 관련된 상품을 원스톱으로 쇼핑하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는 힐링 공간인데요. 1,000만 원짜리 사우나 부스도 있고요. 와우. 의료기기나 또 누구나 젊어지고 예뻐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대마 화장품도 체험하실 수 있고 또 발 건강을 체크해 주는 네. 분이 계셔서 네. 또 발 건강이라든가 마사지도 받으실 수 있고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체험하실 수 있는 힐링 공간입니다. 와, 일단 그곳에 가면 건강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1,000만 원짜리 사우나 부스부터 시작을 해서 조교. 그러면 직원이 계시는 거네요. 발 조교 관리하면서 체크해주고 하시는. 예, 전문 원장님이 발 전문가가 계셔서 네. 그렇게 발이 틀어져 있고 그런 건강 상태까지 종문이라든가 발관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계세요. 아, 그러면은 이 퍼플앤조교 카페는 건강 백화점이라고도 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건강 백화점. 일단은 가서 내 몸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우리 이지숙 대표님은 이렇게 딱 뵈니까 정말 건강해 보이고 되게 아름다운 미인이신데 이 건강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8년 정도 보험회사에서 섭외팀장으로 최우수 사원으로 일했었는데요. 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섭외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큰 수술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사선 후유증으로 이제 컵도 들 수가 없고 또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때 이제 소개받은 건강식품을 먹고 너무 건강해진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소박한 꿈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은 그룹이 엄청 커져서요. 파트너도 많이 생기고 전국에 많은 가맹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좀 건강해지면서 그럼 방사선 치료까지 했다면 네. 암 쪽이었겠네요. 예, 예, 예. 수술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예, 예. 아, 그런데 방사선 후유증으로 컵도 들 수 없었는데 그 식품을 먹고 좋아져서 어떻게 하면 싸게 먹을까 연구해 보니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셨다. 맞아요.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들부터 주변에 소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요.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함께 네. 쓰고 싶고 함께 건강해지고 싶고 또 함께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아, 우리 이지숙 대표님이 마음이 따뜻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아파봤잖아요. 네.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렇죠.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오죽할까. 어떻게든 내가 좀 나도 좋아졌으니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보람 있고 좋았던 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많은 감사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는 네. 한 분이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 네. 종문 검사를 하니까 거의 뇌경색 초기였어요. 엄지발가락이 꺾여서 네. 그랬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창업하고 네. 나서 바로 혀가 굳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연락을 했더니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했는데 꽈리가 3개나 부푼 거죠. 아, 근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200이 넘는 분인데 네.
저희 제품을 드시고 그러니까는 터지지 않고 지금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거든요. 아. 불과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승급했을 때도 큰 꽃다발 갖다 주시고 엄청 감사해 하시면서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막 뇌에 꽈리가 세 개가 생길 정도면 진짜 놀라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또 도움을 주셨으니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엄청 젊어 보이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되고 싶은 그런 목표는 뭐냐면 전국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샵인샵이나 가맹점으로 많이 오픈을 하고 싶고요. 네네. 제가 원래 주특기가 블로그나 유튜브, SNS 이런 걸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미용실이나 마사지샵, 건강샵 원장님들이 창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월천댁이 많아졌어요. 아, 월천 월천 버는 사람들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하면 담쟁이 같은 리더가 되고 싶은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한입의 담쟁이가 되어서 되게 높은 벽이 있을 때 야, 우리 함께 저 벽을 넘어보자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올라갔을 때 함께 그 꿈을 팀워크로 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진짜 가끔 길가에 운전하고 가다가 담쟁이 이렇게 보면 정말 신비롭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지금 이미 리더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담쟁이 같은 리더가 돼서 정말 함께하는 식구들 같이 어떠한 그 벽이 생겼을 때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정말 꼭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당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우리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에서 방송 스피치를 배우고 계시니까 또 그렇게 담쟁이 같은 리더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홍보 많이 해주세요. 전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숭아학당 문화혁신학교의 방송 스피치 전도사가 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 건강 크리에이터 이지숙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리더와 함께 하고 싶다면 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또 퍼플앤조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샵앤샵이나 함께 뭔가를 건강 사업을 하고 싶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이지숙 대표님께서 담쟁이처럼 정말 손에 손잡고 함께 하면서 멋진 꿈을 이루어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 크리에이터 이지숙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것, 또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다시 한번 아래 전화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